두구대 산업디자인학과에 합격한 김주혁입니다. 잘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나름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입시하면서 힘들었던 걸 다 보상받은 느낌입니다. 무작정 그림을 그리기보다 최근에 그렸던 그림들을 사진을 찍어서 한 장 한 장 분석해보면서 그 그림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그림 한 장 그릴 때 이거 하나는 고쳐야겠다 하는 하나씩 고쳐나가니까 슬럼프가 조금씩 극복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소소한 일탈 정도인데 가끔씩 과제를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일요일날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 간다든지 이런 일탈로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. 대구대 산업디자인 같은 경우 화이트보드 지우개와 립스틱, 스마트워치가 나왔는데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쓰는 용도, 화이트보드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지우는 용도, 그리고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차는 용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용도를 유기적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화면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학생들과의 의사소통,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학생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. 주원쌤이 기초 디자인은 소재다! 인생이 터닝포인트 겸 겨울 때 덮는 이불 같은 존재? 다 같이 화이팅!